안녕하세요. 꿈돌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이노에서 불편한 인터페이스 9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꿈돌이의 디자인. 제어점 켜기 명령어에 있는데요. 이렇게 선을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제가 제어점 표시를 켜요. 자, 키면은 이런 말이 뜹니다. 제어점을 표시할 개체 선택. 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켜주질 않습니다. 자,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 즉, 이 말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래, 선택을 했어. 그리고 실행을 하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얘는 지금 엔터를 누르래요. 엔터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켜야 돼요. 이거 정말 불편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또 맥용 라이노 같은 경우는 윈도우용 라이노보다는 편한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커브를 딱 실행하잖아요? 명령 프롬프트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메뉴로 바뀌어요. 제어점 켜기라는 명령어도 이 실행을 하잖아요?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가 바뀌고, Select Object라는 말이 뜨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 여기가 아예 명령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는 어떤 자연스러움? 건볼이라는 명령어를 아는 사람이 예전에 드물었어요. 지금은 좀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라이노 4 때는 건볼이 없었거든요. 라이노 5 때부터 생겼는데, 이 화살표 어디서 생겼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게 뭐가 문제냐? 학습이 안돼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하단에 이 건볼이라는 글씨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유튜브에다가 우리 라이노 5 버전 나왔는데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기능이 새로 나왔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거를 필히 보고 라이노 5를 쓰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거의 안 봐요. 쓰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크게 창을 띄우는 거예요, 메시지를. 뭐, 화살표 이동으로 하려면은 건보를 킬 것.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라는 게 조금 나왔더라면 사용자가 사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식이 라이노에서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스케일 2D 기능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면은 1D가 돼요. 근데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 3D가 되거든요? 근데 2D는 어떻게 하는 거죠? 건볼은 인터페이스에 실패한 디자인이에요. 얘네 UX 디자이너는 진짜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난 모르겠어. CUI 환경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근데 라이노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CUI 환경을 버릴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카피 명령어, 무브 명령어, 엠엔터.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빨리 버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메뉴가 이렇게 나온다든지 CUI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지만 이게 스텝이 좀 나뉘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플랫이라는 명령어가요. 스텝이 좀 나뉩니다. 자, 이렇게 플랫을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여기서 가장자리를 선택을 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잡거든요. 엔터를 눌러요. 근데 여기서 필렛의 반지름 값을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괄 수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취소를 눌러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골라요. 여기서 나는 필렛을 얼마를 줄 건지를 골라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죠. 아, 5가 들어가네. 다음에 엔터를 눌러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다음 반지름이라는 뜻이 뜬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바꾸고 엔터. 이게 스텝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옵션도 가장자리 연속 선택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거. 이거를 나는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눌러야 되라는 거고, 아니면은 뭐 비유를 해서 뭐 나는 가장자리 연속 선택을 뭐 항상 실행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매크로를 알아야 돼요. 비유를 하자면은 익스트루드 명령어가 약간 이것도 짜증나요. 나는 커서를 이게 딱 이게 늘리고 싶은데 정말 미세하게 딱 건드려야 돼요. 정말 1픽셀 정도밖에 없어. 개 짜증나 이거.
자,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해 보면요, 이런 메뉴가 떠요. 익스트루드 커브, 그 다음 띄고 퓨즈, 솔리드는 예스. 이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이거를 만들어요. 한번 시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해서 F하고 느낌표 밑줄 DDGE S 거예요 아마. 맞나요? 아니네요. 이거 스펠링 틀리면 못 써요. 자, 이렇게 해놓고 띄고 PAUSE 띄고 밑줄은 yes? 맞나? 해볼까요 한번? 된 건가요? 이거 선택 안 됐죠. 이게 뭐로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가장자리 연속 선택. 여기 밑줄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까? 한번 해볼까요? 선택이 안 돼요 얘가. 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얘를. 이게 문제야. 나는 옵션을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옵션 같은 것도 이렇게 자동으로 하게끔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고급 사용자가 아닌 이상은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아이콘이 정말 많아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네가 명령어를 줄이지, 와, 짜증나네. 이게 명령어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CUI 환경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명령어를 딱 실행했을 때 메뉴가 떠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떠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명령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자, 지금 이 서피스 만들기라는 명령어에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자, 점으로 만드는 명령어라는 거를 만들었다 쳐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한 개의 아이콘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각형 면이 만들어지는 명령어는 뭐 네트워크, 엣지 서페이스 이거 두 개 다 통합 가능해요. 로프트 같이 가능해요. 수입 두 개 이거 그냥 이거 두 개 그냥 수입이라는 명령어로 만들면 돼요. 리볼브는 뭐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지. 이거 왜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 로프트 안에서 이게 로프트는 그래도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나는 그러니까 커브를 선택을 하고 뜨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하면 딱 떴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선택하는 창도 있는 거죠. 뭐 이 커브 선택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이렇게 프로파일을 세 개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근데 내가 실수로 얘가 1, 2, 3 선택해야 되는데 1, 2, 3 이렇게 선택했다고 쳐봐요. 1, 3, 2로. 그러면은 이거 메뉴를 바꿔서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네 개 선이 있는데 이거 하나, 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프로파일이 세 개로 인식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도 얘를 하나로 묶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익스트루드 너무 많아 봐봐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익스트루드 명령어 안에 그냥 이 옵션들을 그냥 차라리 깔아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그걸 명령어로 전부 다 나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피스 명령어가 이렇게 많아져 버린 거죠. 크기 조정? 이거 그냥 하나면 돼요. 이렇게 다섯 개 필요가 없어. 그냥 만들기 귀찮은 거야. 마우스 오른쪽 명령어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아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아요. 뭐 대표적인 명령어로 분해라는 명령어는 왼쪽으로 실행했을 때 분해고 오른쪽을 눌렀을 때 서피스 추출인데 난 이것도 하나의 명령어로 그냥 메뉴가 떴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명령어가요 여기 또 있어요. 가장자리 결합 해제. 이건 복사된 거고 이거 모르는 사람도 꽤 많을걸요. 왜 삭제하는 거 이거 이게 조인 엣지와 언, 이 조인 엣지라는 명령은 또 어디 갔어? 조인 엣지와 언조인 엣지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이 명령어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 너무 많아요. 아, 왜 이렇게 많아? 원 그리는 방법 왜 이렇게 많아? 타원도. 원 안에 타원을 넣을 수 있어요. 원을 그릴 때 논 유니폼하게 그리게 하면은 타원이 되잖아요. 커브 도구, 트림이 들어가줘야 돼. 투영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너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명령어 이거 그리고 모든 명령어를 쳤을 때 이거에 한 반도 아이콘화 되지 않았어요. 아이콘 안 된 명령어들도 꽤 많아요. 이런 거 꼭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야겠어. 커브 재생성의 옵션에 때려박으면 되잖아. 간격 띄우기, 다중 간격 띄우기라는 명령어를 굳이 왜 만들어야 되냐고. 옵셋이라는 명령어 안에 그 옵션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명령 순서를 외워야 합니다. 자, 지금 수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수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수입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가장자리 연속선택 옵션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왜 끊겼죠?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복잡해요, 너무. 인터페이스가 필요해. 이 메뉴가 필요해, 메뉴가. 메뉴가 없어. 이게 항상 라이너는 메뉴의 부재가 가장 심해요. 자, 히스토리 기록이 너무 잘 깨집니다. 제가 이 면을요,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사용한 면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은, 자, 파손 경고를 켜놓을게요, 한번. 자, 그 다음에 조인을 하면은 풀립니다. 왜? 조인이라는 명령어는 히스토리를 파괴시켜요. 라이노가 디자이너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제품 디자이너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제품 디자이너는 필렛을 많이 넣어요. 그러면 히스토리를 못 쓰게 돼요. 필렛을 안 쓰고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소퍼는 외부 창이 너무 불편합니다.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해요. 이 정도 공간을 차지를 합니다. 모델링은 어디서? 여기서. 그래. 아, 그래. 좀 봐줬다. 반 정도? 이렇게. 그래서 그래소퍼를 좀 제대로 쓰려고 하면은 진짜 와이드 커브드 모니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은 항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웃긴 게요. 이 창이랑 이 창이, 이 창이 항상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어느 순간 좀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전체 화면을 놓고 화면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요. 근데 저는 또 라이노와 그래소퍼와 레이어도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레이어는 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얘는 빼고 뭐 선정류 필요 없고 뭐 인쇄도 필요 없고 너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해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게 나는 이게 이 안에 이 여기에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이게 요 밑에 이렇게 좀 들어가든가. 왜냐면은 그래소퍼라는 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물론 아래로도 진행되지만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공간을 이쪽으로 이렇게 차지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치수 입력이 불편합니다. 가로 세로는 잘 되는데 높이가 치수가 생기기 힘들어요.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구성 평면을 바꿔서 실행을 했어야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이게 유동적이지 못합니다. 치수 명령어도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여기다 치수를 넣어요. 이제 요 치수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은 정렬된 치수로 바뀔 수가 있으면 굳이 이 명령어를 또 만들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도 사실은 그냥 일맥상통한 명령어라고 본다 이거죠. 이것들도 다 얘 하나를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 담을 수가 있게. 크기에 따른 치수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치수의 크기는 실제 픽셀의 크기, 그러니까 실제의 밀리미터의 크기로 지정을 합니다. 적당한 크기의 개체 치수를 넣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조금 작은 치수를 넣는다고 했다면 글자가 이제 커지게 돼요. 큰 치수를 넣는다고 했을 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 화면 배율에 따른 크기가 돼야 된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말에 좀 공감이 되시나요?